안녕하세요, 써니지입니다. 오늘 저는 3박 4일 일정으로 제주도로 여행을 떠납니다. 제주의 풍경을 카메라에 많이 담아보려고 하는데요. 다녀와서 후기 들려드릴게요. 혹시 제주도 가면 꼭 들려야 하는 곳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참고하겠습니다. 오늘은 수필가이신 이용식님의 마음의 여행이라는 책을 소개해드릴게요. 직접 여행을 다니면서 보고 느낀 것들과 마음에서 들려오는 소리를 섬세하게 글로 표현해 주셨어요. 읽어보겠습니다. 몸으로 하는 여행이나 마음의 여행은 근원적으로 별반 다르지 않다. 몸과 마음은 분리되어 따로 있는 것이 아니고 서로가 그림자처럼 늘 함께하는 것이다. 몸이라는 수단이 소중한 이유는 몸은 정신과 더불어 세계로 연결된 도구인 까닭이다. 마음으로 하는 여행은 가지 못하거나 갈수 없는 곳이 없다. 지구 밖으로 나가 다른 행성과 교감할 수도 있고, 우주 속으로 들어가 몇백만 광년보다 더 떨어진 별에도 갈수 있다. 그뿐 아니라 내가 태어나기 이전의 세계와 이곳을 떠난 다음 세계도 갈수 있는 것이 마음의 여행이다. 세상 만물 속으로 들어가 그것과 하나가 되는 상상을 하는 것도 머리가 아니라 마음이다. 머리는 언제나 내 여행의 주재자가 되는 마음의 한 가지 도구일 뿐이다. 문학을 향한 여행 중에 내가 보고 듣고 체험하며 알게 된 것들은 단편적이고 지극히 작은 것인지도 모른다. 하지만 여행에서 소중한 것들을 많이 얻을 수 있었다. 한시적인 인간으로 태어난 이상 사람의 죽음과 탄생에 대한 궁금증과 그에 대한 호기심은 당연하다. 나는 불교 신자는 아니지만 사유의 바탕은 불교에 가깝다. 인간의 삶에서 벗어날 수 없는 오욕칠정과 팔고에 관한 불교적 사색을 하며 거기에 빗대어 글 쓰는 편이다. 이곳에 머물 수 있는 날까지 그에 대한 탐험은 계속될 것이고, 따라서 마음의 여행도 멈추지 않을 것이다. 여행은 내 마음을 위로해 주었을 뿐만 아니라 남에게 설명할 방법도 가르쳐 주었다. 돌아보면 내가 글을 쓰며 나와 관계없다고 생각했던 모든 존재에게 신세지고 있었다. 내가 미워하고 싫어했던 사람에게서조차 도움을 받았다는 사실을 깨닫는다. 그리고 나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의 도움까지도 마치 공기처럼, 햇살처럼 나도 모르는 사이 받아들이고 있었다. 만약 그 모든 존재가 아니었으면 여행의 의미를 얻을 수 있었을까? 아마도 약한 바람에 뜨다만 연처럼 여행의 의미도 사그라지고 열정도 시들해졌을 것이다. 내가 어떤 매개를 만나 마음의 여행의 불을 지필 때 마음은 불어오는 바람에 떠오르는 영과 같았고 평소 볼수 없었던 먼 곳을 바라보게 했다. 바람이 강하게 불어 아주 높이 날아올 때는 막 떨어지려는 해가 물들이는 서편 노을을 볼 때처럼 내 가슴도 붉게 물들곤 했다. 세상이라는 바다를 헤엄쳐 다니며 수많은 사람을 만나고 그들과 함께하며 살아가는 동안 인간의 겉모습만 같았지 실제로는 바닷속 물고기 종류보다 훨씬 다양했다. 천태만상의 모습을 가진 게 사람이라는 것을 깨달았다. 작은 새우에서부터 큰 고래에 이르기까지 이 같은 인간 군상을 통해 나를 찾기도 하고 내가 그들과 하나라는 인식을 하게 되는 것이다. 만약 그런 인식이 없다면 내 마음의 여행은 한낱 뜬구름 따라가는 일에 그치고 말 것이다. 내가 글 쓰는 일도 마음의 여행이다. 한 권의 책을 출간하는 것은 여행 중또 다른 곳으로 가기 위한 차표 한장 끊는 일과도 같다. 앞으로 몇 장의 차표를 더 끊을지는 나도 모른다. 해마다 가을 이맘때쯤이면 혼자 떠나는 여행을 올해는 갈수 없으니 모든 게 짜증스럽다. 마음은 지쳐 있어 몸은 한여름 바닥에 들러붙은 엿가락처럼 무겁다. 마음을 추슬러 생기를 찾으려면
얼마간 시간이 흘러야 한다. 여행이라고 해도 돈 들여 먼 곳으로 가는 것도 아니고 기껏해야 가까이에 있는 지리산 둘레길 걷는 게 전부다. 올해는 그것마저 할 수 없으니 일할 의욕도 나지 않는다. 마음은 자꾸만 콩밭으로 가고 작년에 걸었던 둘레길이 눈에 아물거린다. 그럴 때는 눈 감고 산길을 가는 내 모습을 상상이라도 하는 것이다. 나는 혼자 길을 걸을 때가 가장 행복하다. 농부가 한 해의 결실을 거두어들이며 행복해하는 것처럼 나도 그 같은 마음으로 가을 여행을 떠나거나 길을 걷는다. 그런 시간이 이미 지나가 버렸다는 생각에 아무 것에나 심통이 나고 하루가 요즘처럼 지루하게 느껴지는 건 처음이다. 하루 몇 번씩 시계를 쳐다보면 초침은 부지런히 돌아가는데 시침은 볼 때마다 그대로다. 시간에 짓눌려 숨이 막힐 지경이다. 심지어 빨리 가라고 안 오는 잠을 억지로 청해보지만 잠은 오지 않고 눈만 말똥거린다. 시간을 죽이지 못해 안달하는 것이다. 오늘은 가까이 있는 산으로 갔다. 등산로 입구 텃밭에 고구마도 캘 때가 되었고 아주까리며 옥수수가 제대로 여물었다. 느린 걸음으로 산을 오르다 주변을 둘러보고는 새삼 놀랐다. 산이라면 늘 지리산 생각만 하다 이곳이 이처럼 괜찮은 곳인 줄 어제 처음 알았다. 맑은 가을 하늘 밑에 하루가 다르게 달라지는 나뭇잎과 일찍 떨어진 낙엽은 둥지 아래 제법 수북이 쌓였다. 수풀 속 작은 나뭇가지에는 붉은 까치박과 잘 익은 작은 열매가 갖가지 색으로 올망졸망 달렸다. 저 고운 빛은 어디에서 왔을까? 저것은 저절로 오지는 않았다는 장석주 시인의 대추 한 알이라는 시가 어쩌면 이리도 지금 내 마음일까 싶다. 산 중턱쯤에 오를 때마다 늘 쉬어가는 곳이 있다. 의자에 앉아 사방을 둘러보고 산 아래를 보니 내가 걸어온 길과 온 산이 가을빛으로 예쁘다. 내 집 정원같이 마음 내키는 대로 다녔지만 늘 별 볼 일 없는 곳이라 생각했던 이 작은 산이 오늘은 낯설도록 아름답다. 여태 나는 이곳을 하찮게 여기고 먼 곳에 있는 큰 산들만 생각하며 그리워했다. 소일 삼아 올라갔던 이곳에서 세상의 작은 비밀 하나를 얻는다. 가장 소중한 것은 내 곁에 가까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항상 내게 없는 것들만 그리워하지만 실은 이미 가지고 있다는 것을 모른다. 행복이란 행복의 조건을 많이 가져서 얻는 것이 아니라 일상에서 그것을 발견하는 눈이다. 오래전 TV를 보며 배낭을 메고 혼자서 길을 걷는 여행자를 보았을 때 그 모습이 무척 부러웠다. 때가 되면 언젠가 나도 저렇게 하고 싶었다. 그 마음이 간절해 혼자 산길을 걷는 사람만 보면 그 생각이 떠오르고 나는 언제 저렇게 해보나 싶어 늘 마음이 조급했다. 그러다 언제부터인가 내가 전에 하던 그 소리를 이제는 내가 사람들로부터 듣는다. 한 2-3일쯤 어깨에 짊어졌던 짐을 내리고 용기를 내어 여행을 떠나보는 것은 어떨까? 나서기 전에는 모르겠지만 마음 먹고 길을 떠나는 순간 내가 부러워했던 길 가는 사람의 멋이 자신에게도 입혀진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그러나 올해는 그러지를 못했다. 이제 먼 산을 가지 않아도 올해처럼 그렇게 애타지 않을 것이다. 마음 먹기에 따라 곁에 있는 작은 산도 지리산의 길과 똑같은 길이 내 안에도 만들어진다는 것을 깨닫는다. 자유란 내가 얼마나 자유로운가가 아니라 내 안에서 자유를 찾아내는 마음의 눈을 뜨는 일이다. 만약 무엇인가를 또다시 부러워하는 일이 생긴다면 내가 찾는 것은 항상 곁에 있다는 사실을 기억할 것이다.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멀리 있는 큰 산을 가지 않아도 가까이 있는 작은 산도 마음 먹기에 따라 큰 산과 똑같은 길이라면 방 안에서 TV로 보는 여행과
직접 가서 보는 여행도 마음먹기에 따라 똑같은 길일 수 있지 않을까? 처음엔 그럴 수도 있겠다고 생각했지만 점점 뭔가 오류가 있어 보였습니다. 큰 산과 작은 산은 마음먹기에 따라 같은 길일 수 있지만 TV로 보는 여행과 직접 가서 보는 여행은 어째서 같은 길이라고 느껴지지 않는 걸까? 호수에 비친 달을 보는 것과 하늘에 떠있는 달을 직접 보는 것은 어째서 다른 걸까? 다르다고 느끼는 것은 착각일까? TV에서, 유튜브에서 여행 갈 곳들을 다 볼 수 있는데 나는 왜 여행을 떠나려고 하는 걸까? 내 눈으로 직접 보고 싶고 오감으로 느끼고 싶은 걸까? 아니면 집 앞 공원을 가는 것과 제주도를 가는 것이 다른 것이 아님을 확인하고 싶어서일까? 이 질문들을 핑계 삼아서 여행 다녀오겠습니다. 오늘도 삶이 이끄는 모든 것들에 마음을 열고 감사하고 사랑하겠습니다.